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서론적으로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하고 조금 틀린 면이 있죠.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관복음이라 그러고 예수님에 대해서 세 사람이 보는 관점, 각각 보는 관점이 있는데 어떤 것은 이쪽엔 기록된 것이 있고 어떤 건 마태복음이 기록되는데 누가복음 안 되고 이런 것이 있죠. 그래서 공관복음이라 그런데 요한복음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그냥 공관복음이라고는 하지 않죠.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이 틀린 것은 공관복음들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셨지만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그 신성에 대해서 강조한 것을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서론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14절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첫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첫째 이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랬어요. 어떤 목사님들하고 이제 설교 모임 속에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은 굉장히 처음에 어프로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물론 이제 어려운 면이 있죠. 예수님의 인성적인 것보다도 신성적인 걸 강조하다니까 좀 신비로운 면도 많고 자, 우리가 생각이 우리의 차원을 떠난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조금 해도 될 것 같아요. 말씀 대신에 예수님이라는 말을 예수님을 대신 줘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에 볼 것 같으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어떻게 보면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 대신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렇게 하면은 벌써 좀 우리가 이해가 좀 쉬워지죠. 사모님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제 생각은 곧 대가 그 정도 이렇게 한번 생각하도록 하고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인가? 그 말씀이 무엇인가?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셨죠. 예수님의 본적은 하늘이시죠. 근데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이곳의 포인트는 찾아오신 하나님. 하늘의 권세를 버리고 찾아오신 하나님. 빌립보 2장에 볼 것 같으면 모든 것을 비어서 empty himself 비어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찾아오신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다른 종교하고 틀리는 거죠.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크게는 불교, 유교, 뭐 마호메트교 그 외에도 많은 종교가 있죠. 여러분 잘 여러분 이렇게 조사를 해볼 것 같으면은 다른 종교들은 인간이 찾는 종교들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인간이 신을 찾는 거예요. 인간이 영혼을 찾는 거예요. 예. 인간의 행복을 찾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종교예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 한 말씀인지 우리는 이 속에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은 다른 종교들은 그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어떤 인도 같은 데 볼 것 같으면 그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고행을 하잖아요. 그냥 무릎을 가지고 그냥 자갈밭을 그 몇십 메달을 그 걸어간다 그래요. 고행하기 위해서 막 걸으면은 이게 까지고 피가 나고 여러분 그런 고행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람들이 찾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그러나 이제 우리 성경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런 안목으로 성경 전체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많이 이해가 됩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아브라함이 계셨을 때 하나님이 그냥 찾아오신 거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어떤 지역에 어떻게 보자면 장사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무슨 장사냐면은 무슨 그 우상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파는 사람. 그런데 한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른 선지서를 보면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심이에요? 엘리야에게 임하심이에요. 이런 관점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을 모를 때 이것이 기독교예요. 그 first step we have to know. 그런데 여러분 여기 여러분에게 이제 우리가 다 도전을 받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누굴 찾았어요? 여러분을 찾아오시지 않았어요. 이 얼마나 까무라칠 수밖에 없는 진리냐 말이죠. 소식이냐 말이죠. 제가 어떤 날 오가에 살 때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메시지가 있는데 뭐냐면 자기가 FBI 요원이라고 그래요. 근데 I have to see you. 그러면서 메시지가 있어요. FBI 요원이 날 찾는다니까 이렇게 돼요. 만약 트럼프 어떤 비서관이 저에게 콜 해가지고 Hey, Mr. Young, I want to see you. 뭐 이렇게 메시지 남겼다. 트럼프가 깜짝 놀랄 거라면.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콜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런 어썸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왔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impact to your life, 우리의 life의 impact. 이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정말 우리가 성경을 믿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그거를 첫 번째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 한번 찾아오셨다 떠나가신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스라엘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스라엘들만 이렇게 보냈습니다. 오케이 내가 너희들 풀어주니까 너희들만 가. 오케이 가서 잘해! 이랬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이스라엘에 갈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과 무엇으로? 불과 구름기둥. 예. 항상 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하나님이 내가 이곳에 계실 있겠다 그래가지고 뭐를 하죠? 성막을 만들라 그러죠. 성막을 타버나클이라고 하죠.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계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뭐라 그러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야, 임메뉴, 임마누엘이 하랴. 그것이 뭐죠?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God with us. 이게 기독교의 원리라는 거죠. 이 놀라운 원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대에 올라가셨는데 어떻게 함께 있어요? How? 그건 여러분이 다 아시죠? 초신자 아니니까. 성령님으로 함께. 성령님은 누구와 함께 있는가? 예수를 믿는 사람과 함께 있는 가 예수를 믿는 누구에게나 함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에는 만인 제사장이죠.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It doesn't matter who you are.
What if you're a Christian? When you become Christian, 크리스찬이 됐을 때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압니까, 여러분? 그 바울이 묻잖아요.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을 아느냐? 너희는 성령의 전이다. 너희는 house of God, temple of God. 너희는 house,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시다. 어떻게? 성령님이 함께 계시다. 이게 기독교의 삼위일체의 굉장히 중요한 교정 중에 하나예요. 여기 두 가지만 잠깐 접근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야, 자기가 하나님이야, 이만희 같은 사람.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어제 돌나라라고 하는 게 최근에 나온 건데 9월 6일인가 박명호라고 하는 마귀 새끼가 있더라고요. 이놈은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예수야.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여러분 들으면 안 해요. 거기에 유튜브에 가면은 그 돌나라 이것 때리면 날 거예요. 제가 웬만해서 그렇게 격한 소리는 안 하는데 완전히 아이들을,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낸 게 뭐냐 그러면은 무슨 창녀 십자가 이런 거, 말도 좀 굉장히 듣기도 그렇잖아요. 그게 교리예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은 다 창녀같이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통해서만이 잠자리를 같이 함을 통해서, 그래서 아이들은 자기와 잠자리 하는 걸 워낙에 어렸을 때 가르치는 거예요. 걔네들이 그 브라질에도 그게 있고, 여러분 나온 거 금방 나와요. 아마 이 박명호. 박명호 맞죠? 네. 미친놈. 제가 이런 말은 정말 잘 안 쓰는데, 이놈은 아주 그 박태선하고도 비슷하고 아주 그 마귀 새끼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를 가져요? 성경을 보잖아요. 우리가 믿는 성경을 가지고 있거든, 그 사람들이. 근데 왜 그런 데 빠져요? 그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만희 같은 사람이 수만 명이잖아요. 뭐 10만이 더 있잖아요. 거기에는 유학파, 변호사, 닥터 다 있어요, 정치가. 그러니까 what kind of Jesus? What kind of faith? 어떤 종류의 예수를, 어떤 종류의 믿음을 가지는?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누구에게나? 우리에게나. 여러분에게. 근데 많은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은, 나는 성령 없어. 저 사람 막 귀신 고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저 사람 성령 충만해. 저 사람 성령인데 내가 성령을 받아야 해. 그건 미친 생각이에요. 성경을 믿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understand 하지 못하니까 그래. 분명히 성경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산상에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한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내가 너희를 그냥 두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온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설교를 때 은혜 주시겠다, 성령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목사가 은혜를 줬다고 생각하니까 문제는. 목사가 은혜를 줄 수 없어요. 목사의 설교를 통해 사람이 변화될 수 없어요. 목사가 철학적인 설교나 아주 재미있는 설교에서 웃길 수 있고 감명을 줄 수 있지만 여러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변화시키는 건 오직 누구? Holy Spirit. 성령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볼 때는 우리 마음속에 뭐 뜨거움은 없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령님이 함께하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그랬어요. 성경 전체를 볼 것 같으면 이래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나에게 있는 성령이 있는데
사람들은 막 뭐라 그리고 못 두고 이제 나, 오, 나도 가서 그걸 받아야지. 하여튼 할 말이 많은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에 엄청난 많은 축복을 줬지만, at the same time, 굉장히 so dangerous.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지. 그래서 우리가 뜨거움이 없어도 좋아요. 방언 못해도 좋아요. 예. 방언해야 하면 성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예,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믿게 하시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마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 요한이 제자면서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다. 이건 맞죠. 예수님이니까 은혜가 가득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진리가 충만할 거 아니에요. 그건 아는데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 영광을 보다니. 영광도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야기할 게 많겠죠. 그러나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신 그 자체가 영광인데 이 영광은 숨겨진 영광이에요. Hidden glory.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참 영광은 역시 hidden, 보화같이. 기독교의 참 영광은 이런 몸만 알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 몰라. 내가 받은 은혜는 예. Nobody knows but me. 예.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체험 다른 사람 몰라줘도 돼.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제 신앙 고백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 중에서 세 사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명만 데리고 어떤 산 높이에 올라갔죠. 뭐 헐몬산이라고도 어떤 사람은 저 타보르라 그러는데 헐몬산이라고는 생각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높은 데 올라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죠? 변화됐죠. 예수님께서 변화된 것은 자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에요. 이거는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어요. 성경이 그대로 쓰여있기 때문에 우리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은 중요한 것은 50% human, 50% God이 아니라 100% God, 100% human, 100% 인간이고 100% 하나님. 그게 한 인격 속에 이렇게 잘 조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조화된지 we don't know. 우리가 천국에 가서 물어봐야 돼.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실 때 어떨 땐 예수님도 배도 고프고 막 아프기도 하고 막 피곤하기도 하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도 안 아팠을 거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거 믿지 않아요. 예수님 배도 고프시고 예. 슬퍼서 울기도 하셨고 예. 100% human, 100% God.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단 한 번 그 변화 산상에서 예수님께서 뭐 어떻게 됐죠? 옷이 휘어지고 얼굴이 광채가 나고 영광. 예수님의 전 생애 속에서 이 성경이 기록한 건 다른데 한 번 몇 번 나타나는데 한 번만 기록된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성경을 볼 때 그 hidden glory. 그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12명 중에 9명은 다 놔두고 3명만 데려와가지고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글로리한 것을 볼 것 같으면 다른
그 제자들에게 it's not fair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뒤에 하신 말씀, 우리의 성경을 볼 것 같으면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기 전까지 이것을 이야기하지 마라 그랬어. 그렇잖아요. 성경 보면은 그 마태마가 누가 이렇게 다 나와요. 여기서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경 전체를 볼 것 같으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룬다는 건 무슨 이야기예요? 영광은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께, 예수님 자체가 영광이라고. 그러나 영광이란 것은 여기에 말한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 영광이란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산상, 그리고 진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고 그 자체가 영광이고,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과 영광과 동참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말씀에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영광,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영광, 예수님의 참 영광은 예수님 안에 감춰진 거예요. 예수님의 참 영광은 예수 믿는 사람,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계셨을 때 이 마음속에 감춰진, 표현될 수 없는. 그건 오늘날 많은 교회가, 나부터라도 어떤 교회 가서 설교할 때, 어떤 큰 교회 가서 설교할 때 와서 설교한 다음에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야, 내가 뭐 빌그레이엄 2세 정도 되나 우쭐하는. 이것이 내 영광이에요. 교회는 커야 되고 많아야 되고 목사님은 훌륭해야 되고 목사님 PhD 있어야 되고 목사님 영어도 잘해야 되고. 예. 이 영광, 교회는 엄청나게 커야 되고 어떻게 볼 것 같으면은 보이는 영광, 보이는 영광은 굉장히 so dangerous. 제가 말씀드린 건 큰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재정이 많은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그러나 이 교회가 큰 것만 찾고 보이는 영광만 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hidden glory inside of my mind, 이것이 없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건 없어도 돼.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좋은 애 아닌가. 우리 노예도 큰 것 좋죠. 많은 사람이 오는 것 좋죠. 그리고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우리의 각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광, 그 영광을 소유하고 우리가 살고 교제하고 함께 살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거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영광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숨겨진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허락하신 영광, 그 영광을 느끼고 보고 알고 깨닫고 감사하며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